어머! 우리 니키 아파! 약 먹어야지. 자. 뭐야?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낫는 거였어? 으야. 자, 이번에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이 숲 15일 차입니다. 네, 2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첫 번째 날이 다가왔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안녕. 자, 오늘 내가 아이템 팔려고 10시 이전에 들어왔다. 빨리 아이템 팔러 가자. 꺼벙. 얘야 누구야? 너 혹시 최랑 말이냐? 아 맞다, 내가 집터도 다 잡아놨었지. 어, 최준 말. 야, 정의 이름 최준 말이야, 최랑 말이야. 최준 말이 더 나은 것 같아. 스마트폰이 울린다. 아, 어제 팔았던 거. 아휴, 많이도 팔았네. 야, 달려. 아! 아, 다 팔 거야. 아, 또 누가 고성방가하고 있네, 저 옆에서. 어! 와! 야! 와! 누가 우리 집 뒤에 구멍 뚫어놨어. 방이 생겼어. 굉장히 가구 배치가 불편하게 되어있네.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배로 동결도 기증했었어? 어. 어, 근데 또 잡은 거야? 32,000! 오! 팔아. 아니 부자다 이게. 아우,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겠네. 자,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달려. 안돼! 아! 인벤토리가 부족. 한 줄 더 늘려줘요, 운영자님. 저 마일리지도 많아요. 24,000. 좋아. 한 번 더. 미역. 불가사리. 수랑. 진수 속에 소라고둥 필요하지 않냐고? 아, 그 조명 만드는데. 머메이드 램프 소라고둥. 어, 나 소라고둥 있네? 지금 만들자. 오, 예쁘다. 짜잔, 나뭇잎으로 어? 연성. 이상하다, 분명히 이쁜 램프였는데. 보여줘 보여줘. 와, 예쁘다. 나 갖고 싶어. 잘 만들어줘. 이쁘긴 하네. 색깔 영롱한 거 보소? 일단은 보관. 마법의 소라고동. 5,000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에? 10,000원이네. 어떻게? 순식간에 70,000원을 벌었다. 해산물 채집. 목재. 고가 매입 품목을 팔자. 그럼 고가품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아, 그 뜻이군. 이거? 짜잔. 아니 장난해 진짜! 오늘 만든 걸? 안 팔아. 처음으로 일쾌를 포기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자마자 진짜 대만족하고 있는 가구를 또 만들라고? 아니 뭐 진주를 그냥 캐면 바로 나오는 줄 아세요? 어이가 없네. 장장님 맞을래요? 뭐가 또 이렇게 많이 왔어. 주문했던 가자미 오리지널 모형이 완성됐어. 카드와 함께 보낼 테니까 확인해줘. 너의 낚시 라이프가 더욱 행복해지길 바랄게. 마이옴 중축을 축하합니다. 중축 축하 선물로 가구를 보내드립니다. 예쁜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헉! 내가 주방 꾸밀 거 어떻게 알고. 뭐지 뭐지? 어떤 거 보냈을까? 너무 궁금하다. 바로 열어봐. 주방용품? 냉장고! 미쳤다 미쳤어. 심지어 앵두빛 색깔 냉장고네. 너무 이쁘다. 역시 플레임 하면 앵두빛이지. 이건 가자미 모형? 모형이 어떻게 생긴? 이거 얼마야?
아 그냥 가격이 궁금해서. 이거 얼마예요? 바로 주민한테 선물 주라고? 야 그러기엔 가격이 비싸. 900벨이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그치 여기선 땅 파면 나오지. 이 벨에 이자가 발생했으므로 안내드립니다. 그딴 거 필요 없거든요? 대단하다 플레임. 야 너네 집에 방이 늘었다며? 근육 트레이닝을 위한 체육관으로 꾸미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나도 바로 가입할 테니까 꼭 불러줘야 된다. 축하 선물도 보내니까 마음 내키면 새 방에 장식해봐. 언제든 불러 엑셀리가. 그... 돼지 코끼리인가? 뭘 보낸 거야? 심플 주전자. 이야기하러 왔어. 왜 아줌마 잠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눈 뜨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쩌거나 이 옆에 최준말이 있거든. 최준말이 뭐야? 어? 동구멍. 자기 최준 알지? 최준. 여기 똑같이 생긴 말이 있어. 내가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지가 왔어? 내가 캠핑장을 차렸거든? 그래서 와 캠핑장에 사람이 왔대 하고 딱 갔는데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하고 말 걸었더니 너네 집 갈래? 이러고 왔어 얘가. 거절하지? 거절이 안 되던데? 거절 말주머니가 없었어. 그럼 바로 리셋해야 돼. 이 말버릇도 이상해. 개슴츠레 이러고 있어. 느끼하는가 보다. 아, 인사하지 마. 저 뭐야? 저 있다. 저 뭐야? 아, 저 사기꾼 새끼. 저 사기꾼이랑 말 안 섞어요. 가자. 아, 속눈썹 개킴 받음. 야, 오늘은 그래도 좀 필이 좋은데. 상점에 물건도 팔았겠다. 한번 또 가봐? 제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애도 아니고 이제 사기꾼의 누명을 좀 벗을 때도 됐지. 그지? 일단은... 러그 하나씩 다 사보자. 빨리 좋아. 교환권 6장이 됐군. 안 바꿔 임마. 뭐지? 왜 불안해? 얘 교환권 모으는 취미가 있나봐. 바꿀래! 받아. 저기? 신기한 바닥은 하루에 하나. 그럼 벽지랑 교환. 아 하루에 하나씩만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벽지. 안 그래도 벽지랑 바꾸려고 하긴 했어. 집 가서 보자. 아 근데 토마토는 지금 영역을 더 넓혀서 심는 게 좋지 않을까? 토마토는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견해줘서 너무 기뻐. 아이돌이 되기 위해 틈틈이 생각을 적어놓는 메모장이 있는데 그걸 다시 읽다가 레서피의 메모를 발견해서 병 안에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봐. 내 걸작이라고 폭 빠져서 계속 만들고 싶어질 것 깜찍한 장이 낙히. 국화 스툴. 허! 뭔가 이쁠 것 같아. 아! 닥쳐하고 파리채 내려 찍으려고 했는데. 아, 쟤 또 왜 말 걸어? 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꼴받냐 저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 35만. 뭐야? 초대를 할 수 있어? 에미보? 무슨 이름이 그래? 에미보가 뭐야? 아 아미보예요. 에미보를 사용해서 캠핑장에 손님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무료야? 초대하고 싶은 손님의 에미보를 준비해주세요. 동물의 숲 시리즈 에미보 카드 또는 에미보를 NFC 영역에 터치해주세요. 아, 카드를 사야 돼요? 그 동물의 숲 캐릭터를 초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걸 읽혀서 그 해당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는 거군요? 신기하네. 해보고 싶다. 이거 다 넣고 이자를 받아보자고 이제. 어? 아줌마! 패션이 바뀌셨네요? 이제 촬영 안 하고. 아, 우비를 입은 건가 봐. 애들 잘 시간 아니야? 얘네 안 자. 걔가 밤에만 들어와서 그런가. 얘네 밤에 깨 있더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놀고 있어. 짜잔, 나도 우비지롱.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집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니키인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니키가 아파? 왜? 언제 아프다고 했어? 누가 아프다고 그랬어? 나 왜 못 봤지? 아까 대화로 누가 그랬다고? 내가 그냥 넘겼나봐, 안 읽고. 니키야! 어머! 우리 니키 아파! 약 먹어야지. 마침 약이 있네. 자. 뭐야? 이렇게 순식간에 낫는 거였어? 난 최소한 이제 약 주고 다음날 되면 건강해지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 먹자마자 애가 한 바퀴를 돌더니 짜잔! 아, 약발이 좋네. 야, 벌수였을 때도 즉효성이더만. 아, 야, 이거 약 누가 지켜줬냐. 야, 근데 얘 잠옷 너무 귀엽다. 공부 세트? 굿. 잘했다. 어, 표정 좋아진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놓이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바닥 뭐야? 승강장 바닥. 가루방이야. 아! 이게 뭐야? 구려. 흑백 도트러그. 아, 어떡해. 이건 그냥 요가 매트 같은데. 아, 너무 싫어. 너무 구려. 핑크 하트. 오! 귀엽다. 이건 좀 이쁠지도. 나 저런 거 사줘. 오잉. 오! 귀엽다. 예쁘다. 아, 오늘은 걔 이름이 뭐냐? 사미라냐? 사하라! 걔가 사기를 안 쳤네. 노란 키친 매트. 이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깔아보자. 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화장실 앞에다가 두면 좋을 것 같다. 극장 커튼 벽? 우와! 이거 괜찮은데? 근데 지금 난 여길 주방으로 꾸밀 거라서 딱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심플 복지로 바꾸고 이것들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씁시다. 저거 시네마 룸으로 쓰면 되겠네. 아, 너 좀 가봐. 아, 거슬려. 됐다. 공부 세트. 이건 그냥 안 치운 거 아닐까? 일단 다 치워. 여기, 아, 야, 그냥 여기를 거실 겸 주방으로 쓰고 여길 침실로 만들 거야. 조그마한 나의 침실. 어? 저 꺼져. 선반 같은 거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단 나무통 올려놓고 여기다 랜턴.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해놓고 냉장고를 둬야 되는데 냉장고 어디다 두지? 냉장고를 세면대 바로 옆에다 두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냥 여기다 두자. 좋아. 작업하면서 하나씩 빼먹지 뭐. 아, 개빡치네. 야, 안 되겠어. 내가 가구를 절대 안 만들기로 맹세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나무 블록 북쉘프. 아이, 나 오크통 마음에 안 들어서. 됐다. 이제야 좀 작업실다워졌군. 근데 그래도 냉장고가 좀 불협화음이긴 하네요. 뭐 나중에 생각하자. 아, 이 농작물 하나씩 심는 거 진짜 뒤집었네. 근데
저 중간을 왜 빼고 싶는 거야? 물 줘야 될 장소를 확보해야 돼서? 나 저 위에서 물 줘도 되는데? 아 그래? 제가 이렇게 밟고 이렇게 물을 주면은 여기 여섯 칸이 다 물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살짝 뒤에 가서 줘야 돼.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섬세하냐 짜증나게. 없어요? 뭐야! 내 토마토 다 어디 갔어? 내 토마토! 으야. 야 우리 오랜만에 섬이나 갈까? 일단 1쾌부터 하자. 가자 물지오. 아프. 오 소라다. 나 소라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 받쳐야겠다. 무엉이님께 제물로 받쳐야겠다. 어? 반딧불 오징어? 야 근데 무슨 날이냐? 좀 신기한 거 잡힌. 아! 아니 우리 3월달이네 이제. 어 이제 봄 판정이랑 이제 봄에만 잡히는 것들 좀 나오나 보다. 소라가 되게 흔한 애였구나. 계속 나오네? 봄 동안 계속 잡힐 친구인가? 와, 워만하면 소라만 나오네. 아싸! 4,000원. 와, 와, 아기다. 아싸, 4,000원. 아니, 너 이제 속물이 다 되었구나. 어. 자기가 이거 동수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일상에 지친 나의 마음을 여기서 위로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아싸 4,000원 이러면서 그런 게임 하자. 에이 그래. 이건 얼만데? 몰라 500원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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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놈이다. 잠깐만 잠깐만. 쟤 뭐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너 뭐야? 아, 대게! 맛있겠다, 대게. 대게 아니고 왕게라고? 대게랑 다른 거야? 왕게. 어? 대게랑 왕게랑 달아. 달아? 다른 거였어. 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나 킹크랩 아니야? 아, 그러네. 킹크랩이구나, 이게. 킹크랩은 진짜 살도 많고, 내장도 아주 맛있지. 다만, 오지게 비싸다는 게 문제. 아 깜짝이야 아우씨. 조개 빌런 또 왔네. 아. 내 등엔 여드름밖에 없는데. 아 짜증나. 나 주먹으로 터뜨리고 싶어. 아 짜증나. 뭐 주고 갔냐? 머메이드 울타리. 오! 기대가 되는군요. 머메이드 램프도 진짜 이뻤었는데. 어? 뭐야? 우와. 암모나이트야? 앵무조개? 문어랑 오징어의 친척이야. 와 오늘 쩌는 거 많이 잡았다. 역시 물질이 제일 재밌어. 이게 뭐야? 아 이게 국화스툴이구나. 친구가 어? 생겼네. 울타리? 오 여기. 아 이게 와 이게 진짜 이쁘긴 이쁘구나. 아 근데 진주가 무조건 드네. 재료가 부족해. 어 우와 레즈 우산 너무 귀여워. 아 뭐야 귀여워. 안녕. 잘 시간 있어. 레즈야. 어? 저 뭐야? 우와 달팽이. 달팽이 요리나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달팽이 요리 솔직히 맛있긴 맛있음. 아까 있었다. 어, 저기 저기 어? 다 다른 조리 하나 있어요 저기. 우와. 달팽이야. 아 잠깐만요. 뭐야 뛰어와 지금. 맘마 메야. 섬 가보자 섬. 이제 출발.
자, 새로운 섬이다. 접조다. 여기 섬 주민은 어디 있을까? 마일섬을 갔는데 섬 주민이 없을 수도 있나? 한번 보자. 어딘가 있겠지. 야, 없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동안 운이 좋아가지고 매번 마일섬 갔을 때마다 주민을 만났었던 거야? 그러면? 와, 완전 억가네. 이 섬의 해양 생물들이 또 의외로 처음 보는 거일 수 있어. 저 그림자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진짜 설마 농어겠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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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돌돔이다. 하지만 돌돔은 잡아봤던 애지. 아쉽게도. 아, 이 섬 거지 섬이야. 뭐가 없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 씨, 마트 가려면 전갱이만 계속 나오고 인벤토리는 부족하고 뭐. 이 섬은 거지 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기장. 너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 돌아갈래. 나 삐졌어. 왜 기장한테 그러냐고요? 야, 저거 완전 순전히 기장의 기분에 따라서 저런 섬 가는 거야. 우리한텐 결정권이 없어. 저 기장이 꼴리는 대로 가는 거라고 제가 대놓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기장 잘못이 맞습니다. 아우, 인벤토리 뭐가 이렇게 많냐. 자, 오늘도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되었군요. 이번 마일섬에 아무것도 못 얻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잘 자러 가자. 아, 내 방 너무 이쁘다. 그럼 잘 자요.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해본 뭐해봐요 엉덩이 숲 15일차. 제 우비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귀여워. 어쨌든 15일차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가 종룡.